아까 정찰하다가 우주선 잔해를 발견했다. 또 다른 이상현상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는데 고스트가 아이쿠라의 우주선이라고 하더군. 안엔 아무도 없었으니 살아있는 게 분명해요. 찾기만 하면 돼요. 그래, 언제나 말이야 쉽지. 이어의 요람과 비슷한 곳을 찾는 거지. 좌표를 보낼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아이쿠라를 찾는 게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군치랑 벌써 한판 붙은 거야? 우리가 처리할게. 좋아, 네가 처리해. 난 마음으로 응원해줄게. 응축된 어둠이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수밖에 없겠지. 목격자의 괴인들이 더 몰려와요. 조심하세요, 수호자. 좌표와 가까워지고 있다. 아이코라나 고스트의 흔적은 없나? 아직 없어요. 저기, 위쪽이에요. 아이코라가 자기 우주선을 버려뒀다는 건 뭔가를 발견했다는 게 아닐까? 그럴지도. 하지만 혼자 나서는 건 위험이 너무 커. 그 교훈을 몸소 체감했지. 아이코라는 운이 좋군. 이렇게 훌륭한 헌터가 둘이나 도우러 왔으니까. 그래, 좋아. 그래도 그 헌터들은 언제 온대? 저 방패가 집중된 빛을 생성하고 있어요. 저걸로 샘을 가동할 수 있겠네요. 빛이 떠오르면 어둠은 물러간다. 아이코라의 야전일지 좀 읽어본 말 텐데. 난 항상 최고에게 배우려고 노력하지. 앞에 군체가 더 있어요. 조심해요. 또 시부아라스의 추종자들이군. 목격자의 소환에 응한 거겠지. 저놈들 얼굴이 귀열된단 말이야? 난 그냥 빛나는 녹색 눈 세 개만 보이면 쏘고 보는데. 아, 에리스한테 나중에 사과하지 뭐.
빛과 어둠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해서 저 방벽을 해제해야 한다는 거죠. 마라는 종종 빛과 어둠의 균형에 대해 말하곤 했지. 우리 각성자는 그 갈등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이야. 우리는 빛만큼이나 어둠과도 뿌리 깊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수호자가 각성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그 갈등을 공유하고 있지. 이건 분명 아이코라의 우주선이에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발라, 수호자와 함께 무사히 까마귀를 찾았길 바랄게요. 통신이 두절되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군요. 제가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당신은 이걸 과학적인 고집이라고 불렀죠. 이 장소는 묘하게 성스러워요. 자극을 받는 느낌이에요. 전 여행자와 직접 소통할 생각이에요. 이번엔 응답을 받을 거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요람에서 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한 모습 그대로더군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까마귀와 제가 이곳에 도착한 직후 감지한 것과 아주 비슷한 게 느껴져요. 도착한 직후? 그건 나잖아. 그렇게 매력적인 총잡이가 또 있다고? 군체 오우거군. 그래, 너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어떻게 피했냐고. 클린트, 날 몇 번이나 부활시켰었지? 5번? 6번? 12번이긴 한데 뭐 중요한가요? 나쁘진 않네. 실력이 없으면 끈기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앞쪽으로 길이 생기고 있어요. 소자, 힘이 급증하는 게 느껴져요. 빛과 어둠 모두요. 이봐, 만약 우리가 아이코라를 찾으면 아이코라는 강하다. 그녀는 괜찮을 거야. 그건 잘 됐네. 그래, 잘 됐어. 근데 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야. 아이코라가 아직도 나한테 화가 잔뜩 나 있을까? 뭐 때문에? 약속했는데 어겼거든. 죽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준비하세요, 수호자. 목격자의 군대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이코라에게 가죠. 아이코라를 찾았어요. 깊은 명상에 잠겨있네요. 아이코라가 명상에 빠져있다면 진짜 여행자로부터 답을 얻고 있는 건지도 몰라. 고맙네, 수호자. 어쩌면 여기서는 나도 대변자처럼 여행자에게서 일종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눈을 감고 마음과 정신을 열었지. 여행자의 비명을 들은 것 같아. 저희도 들었어요. 창문을 통과할 때. 이곳은 알아요. 여행자를 감염시키는 목격자, 어둠과 빛의 결합. 오시리스가 여기 있었다면 그럴싸한 가설을 제시했겠지만 그가 없으니 내가 해야겠지. 목격자는 여행자 내부로 어둠을 가져왔네. 자네가 이 안에서 보는 모든 것은 빛으로 기억을 현실화해 물리적인 형태로 만든 것이지. 우리의 기억과 목격자의 기억 말이야.
목격자는 그 빛을 모기화해서 여행자 밖의 현실을 완벽한 고유로 재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거대한 침묵으로 가장 위대했던 승리나 후회했던 순간을 상상해. 목격자의 허락 없이는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우주의 일부로서 불멸하는 모습을, 목격자가 자네의 모습을 결정하고 그 안에 영원히 가두려고 하네. 이게 그자가 약속한 구원이고 바로 최후의 형체지. 목격자는 신으로 여겼던 여행자와 자기는 같다고 생각하네. 여행자는 이런 목격자의 타락에 저항하려고 하지만 결국 여행자와 모든 존재가 굴복하게 되겠지. 난 항상 자발라에게 여행자를 너무 믿지 말라고 경고했었네. 우리 자신을 믿자고 했지. 하지만 지금은 여행자를 믿어야 할 때인 것 같아. 빛이 우주를 파괴하는 그 강력한 그 힘을 사용해서 목격자도 파괴할 수 있을 걸세. 무사히 돌아오게. 그래, 다른 사람이 또 있나? 자발라 사령관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 리가 없지. 이봐, 내 작품을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면 바람 대장도 날 봐줄 것 같은데 어때?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건 말도 안 돼. 목격자가 우리 정신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기억을 불러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진정해. 나 좀 봐. 보고 있어. 그래, 힘들겠지. 나도 힘들거든. 힘들어? 네가 힘든 게 뭐가 있는데? 넌 항상 이탈자가 돼서 도망쳤어. 모든 책임을 나와 자발라에게 떠넘기면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순간에도 말이야. 맞아. 그 빚은 갚을게. 나 좋은 거지? 너무 앞서가지 마. 아직 갚을 게 많이 남았으니까.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아이코라는 여행자와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확신에 차 있었고요. 자발라가 불안해했던 것과는 달랐죠. 아이코라가 이런 신념을 버린 지 꽤 됐지만 그래도 이 장소가 믿음의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이코라가 기억이 지형을 재형성한다고 했죠. 승천 차원처럼요. 하지만 여기는 순수해요. 이건 재창조가 아니라 재구상이에요. 그래서 목격자가 온 거예요. 목격자는 여행자를 무기화해서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구성된 세상을 기반으로 고정된 우주를 형성하려는 거예요.
고정된 개념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약속한 구원은 우리를 위해 선택한 완벽한 결말인 거죠. 그건 집착일 뿐이에요. 생명을 가둬둘 순 없어요. 세상을 핀으로 꽂아들 수도 없고요. 거칠고 종잡을 수 없기에 불안전하죠. 빛처럼 모든 방향으로 모든 그림자와 모든 것을 향해 뻗어나가죠. 자발라 사령관님도 동의할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활약팀도 찾아볼까요? 스캔을 해보니 알겠고, 네 몸은 빛으로 구성되어 있어. 빛을 모기로 휘두를 수는 없지만, 빛을 사용하려면 고스트가 필요한 거겠지. 그래, 하지만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야. 여기서만 가능한 기적이지. 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만. 꼭 자발라처럼 말하네. 이제 여행자가 날 데려온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려고? 그게 사실이니까. 아이코라, 그럼 더 그럴싸한 이유를 알고 있어? 아니, 지금 내가 아는 건 나한테 핸드캐논밖에 없다는 거야. 황금총도, 고스트도 없다고.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 해봐. 마지막 죽음에서 뭘 봤지? 그 질문은 불공평하지. 아니, 공평한데. 빛을 봤어. 너무 밝아서 온몸이 다 타버리는 것 같았지만 열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사실 아무 느낌도 없었어. 난 내 몸을 떠난 상태였으니까. 너희 사자 항해자들은 이걸 여행자와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나에겐 고향 같았어. 고통도 두려움도 없고 선봉대 서류 작업도 없고 천국이었지. 썬댄스도 있었어. 그래, 거기서 빛나고 있더라. 비밀 하나 알려줄까? 그곳이 그리워. 너도 그리웠지만 그것